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 그리고 나서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대책의 효과 지속성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쏠리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정부는 상승세 둔화라든지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은 좀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관망세에 접어든 것뿐이고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애입니다. 아, 벌써 2019년도가 이틀만 지나면 다 끝나갑니다. 새해 2020년도를 맞이해야 되는데 2020년도는 경자년이라고 합니다. 하얀 쥐띠 해라고 하는데 그 하얀 쥐띠는 금면 성실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좋은 운과 금면 성실로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의 중심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황학동 아파트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신당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4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 황학동의 입지는 어떤가요? 네. 황학동은 굉장히 주택이 공급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중구는 나름대로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택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이죠. 동대문, 남대문을 주를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변에 또 수요들도 많고요. 재래시장도 곁에 있기 때문에 또 생활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곳에 종사하시는 또 그 수요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임대 수요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황학동은 왕십리역과도 인접해 있는데요. 쿼드러플 역세권인 만큼 성동구청,
한양대학교와도 인접해 있고 최근 뛰어난 도심 접근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왕십리 뉴타운도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중구는 서울 중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나고 상업지율이 높기 때문에 주택의 희소가치가 높은데요. 풍부한 배후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및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집중과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중구 황학동의 아파트입니다. 네, 서울 부동산의 중심이겠죠? 중구 황학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여기는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개요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개요 정보부터 먼저 체크해 주실까요? 개요는 서울 중구라고 하면 서울의 완전히 중심입니다. 용산, 종로구, 성동구, 또 서대문구, 마포구에 둘러싸여 있는 완전 중심에 있는 중구인데요. 트리플 역사이면서 그동안에 상업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는 나름대로의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2호선하고 6호선이 접해 있습니다. 아, 지금 2호선은 신당역이고 6호선은 동묘역인데 양쪽이 다 도보로 4분이면 갈 수 있는 그 지역이고요. 면적은 실사용 면적입니다. 42.64이기 때문에 거의 한 13평에 달하면서 전용 면적은 29.80입니다. 층수는 모두 10층 중에 7층을 말씀을 드리고요. 준공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 6월 달이면 준공 예정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매가는 지금 주변 시세보다도 좀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는 3억 4천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실까요? 네, 건물은 주변이 거의 나홀로 아파트로 주류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잡하지 않은 그런 아파트 형수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촐하게 조용하게 그 건물이 돼 있으면서 주변 여건도 나름대로의 조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지금 안방이나 또 작은 방이나 거실이나 주방이나 모든 게 다 이렇게 좀 갖춰져 있고 화이트 색깔로 돼 있기 때문에 주거 공간이 좀 넓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그 다용도실에 대한 부분과 또 내지는 주방에 대한 그 수납 공간도 나름대로 굉장히 짜임새 있게 했고 또 인덕션으로 놨기 때문에 또 뭐 소음이라든가 또 불에 대한 부분은 또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또 화장실 같은 부분도 굉장히 면적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염려를 안 하시고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또 방범창이나 출입문 쪽에 CCTV 모든 게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앞으로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요. 이 추운 겨울을 조금만 지나시면 바로 6월 달에 만나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11층 중에 7층까지 가시는데요. 투룸의 아파트라는 사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이제 중구 황학동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면밀한 모습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면 입지여건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신당역입니다. 2호선이죠. 2호선이라는 거는 모든 구역에 환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또 1호선의 동묘역입니다. 1호선으로 가도 되고 2호선으로 가도 되는데 1호선에 가면 시내를 중심지로서 동대문 시청까지 갈 수 있는 1호선 논스톱으로 갈 수 있고요. 2호선일 경우에는 환승이기 때문에 강남의 지금 진입도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강남뿐만이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든지 입지가 나름대로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자동차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로도 내부순환도로나 시내 중심도로나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강남으로 가는 접근성이나 또 내지는 그 강부로 가는 접근성, 동서고속도로, 도로를 탈 수 있는 것도 접근성도 고속도로 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곳은 중구는 거의 50% 이상이 상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상업지역으로 업무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나름대로의 굉장히 수요와 또 상권이 살아있어서 거기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의 여기도 뭐 전철로만이 아니라 자동차로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만 이곳에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시청, 명동, 동대문 상권을 업무지역이나 또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용산 가는데도 논스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업무지역이나 또 이렇게 충분하게 금융지역이 여의도 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강남의 압구정이나 또 내지는 지하철로 갈 수 있는 다섯 정거장뿐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그 우수한 나름대로 접근성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구시가 지고
구도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뭐 모든 거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되어 있고 또 내지는 모든 뭐 마트라든가 생활을 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요. 동대문 패션거리로 인해서 뭐 각 처에서 다 와서 3만 점포에 5만 인구에 종사하는 그런 동대문 패션거리에 여기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떡볶이 타운이라든가 또 예지는 CGV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쇼핑타운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쉽지 않게 도보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상권만 있는 곳이 아니라 청계천에 지금 여기 청계천이라든가 흥인지문이라든가 성곽공원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보로도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의 뭐 풍부한 자연녹지를 또 즐길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서울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명문 대학들도 굉장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뭐 서울 중심에 원래는 명문 대학이나 명문 중고등학교가 서울 중심에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강남이나 또 외곽으로 또 이렇게 다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그 주택들이 빠져나간 그런 상태입니다만 주택이 지금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명문 지금 현재 대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요. 바로 옆에는 시립대학이 있고 또 내지는 고려대학, 경희대학 또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분포되어 있으면서 성균관대학이나 또 옆에는 또 이렇게 그 뭐 동국대학이나 또 뭐 이렇게 한성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서 수요도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의료도 나름대로의 의료 관광 특구 지역으로서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중구 종로구 지금 나름대로의 서울 의료원이나 서울대학병원이나 국립 의료원이나 또 내지는 경희의료원이나 고려대학이나 이렇게 많은 대학병원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많은 수요들, 근무하시는 종사자들로 인해서 뭐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개발이 충분하게 뭐 넘쳐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개발입니다. 개발은 나름대로의 지금 중구에 개발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이 개발 호재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동대문을 기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동대문의 지금 DDP는 지금 현재 모든 각 처에서 뭐 영상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또 내지는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쏙쏙 들어와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 바로 옆에 그 국립의료원 부지로 지금 현재 개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 사업이 미 공변단 지금 현재 부지와 같이 묶어서 개발이 되는데 굉장히 도로라든가 지금 현재 아주 그냥 낙후돼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이 지역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이미지로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가 동대문이 제1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제2개발사업은 항학동입니다. 항학동은 지금 이미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아파트 주변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이 굉장히 풍부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옆에는 왕십리 뉴타운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왕십리 뉴타운은 완벽하게 지금 현재 개발 사업이 되어서 지금 뭐 이렇게 가치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상승되어 있거든요. 황학동은 지금 양쪽에 동대문하고 왕십리 뉴타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발 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뛰어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개발 사업이라고 보면 지금 종로구입니다. 여기는 종로구, 중구 지금 이제 두 개에 합쳐서 지금 2단계가 사업 구간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지금 1단계는 종로구고 2단계는 중구이거든요. 근데 1단계가 세운 상가가 지금 현재 개발을 지금 하려고 개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랬었을 때 세운 상가가 2023년도에 지금 현재 마무리 진다라고 하면 세운 4구역이거든요. 이 4구역에 일단 첫 번째로 재정비 촉진 지구로서 사업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9개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는 오피스텔도 들어가고 호텔 들어가거든요. 서울 시내에는 지금 현재
호텔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서울 시내에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서울 외곽으로 나가서 머물기 때문에 이곳에 또 호텔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오피스, 또 호텔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곳에 또 관광객이나 관광객으로 인해서 동대문 황학동도 많이 이미지가 바뀌어져 갈 것이고 여기에 수요도 나름대로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호재는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황학동의 아파트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의 중구 중심이기 때문에 사통팔달로 이렇게 교통망이 발달해 있습니다. 물론 직장까지 출퇴근하시기 굉장히 유리한 입지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주변에 상권도 좋죠. 명동이나 동대문 이런 상권 빵빵한 곳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쇼핑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사시는 분들 많이 아니죠. 외국에서도 관광객이 정말 많이 찾는 곳이 바로 명동이나 동대문 이쪽이거든요. 동대문에 그래서 뭐 관광 호텔이 개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의료 관광 특구가 지정된다든지 이런 호재거리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도 꼭 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중구 황학동 아파트의 이 가격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지금 우리가 서울 종로구 중구 그동안에 많은 인구들이 분포되어 있었는데 주택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많이 지금 외곽으로 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황학동의 중구 쪽에 지금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가고 개발 사업이 이뤄짐으로 인해서 지금 또 이렇게 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중구, 종로구 지금 그 지역은 거의 뭐 80% 이상이 상업지역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이고요. 전세는 지금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억 9천만 원이면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월세 시에는 3천만 원에 130만 원이고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은 50% 단다라고 해서 1억 한 6,500만 원을 예상을 했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월세로 했었을 때는 1억 4,500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중구 화곡동에 위치한 아파트 만나보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 개찾고요.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얼마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최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이번에는 화면 안 만나보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이 성북구로 떠나보겠습니다. 성북구 이 장애인 뉴타운 이 규모 대단하잖아요. 이쪽 아시죠? 여기 바로 15구역에 해당하는 곳인데 다세대 주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개요 정보부터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개요는 지금 현재 장애인 뉴타운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서울 시내에서 제일로 큰 그런 장애 뉴타운입니다. 거기가 15구역이 장애동은 전부 다 뉴타운으로 잡혀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상권이나 학교나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개요 좀 봐주시죠. 네, 개요는 지금 현재 장애 뉴타운 쪽에 지금 15구역 내에 들어있는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상월곡동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이 27.10제곱미터이면서 실상 면적이 46.28인데 이 부분은 3룸으로서 지금 현재 그 사용 면적은 21평에 달하는 그런 면적입니다. 5층 중에 3층이고요. 3룸에 지금 현재 거실, 주방, 욕실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21평에 달하고요. 지금 2019년도 12월 달에 지금 준공이 완료가 돼서 4동 중에 한 세대이거든요. 여기가 모두 4동이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구역 내에서 아마 마지막에 다세대라고 보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매매가는 4억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실까요?
네. 건물 특징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두 동이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모두 다 있고 층수는 지금 현재 뭐 3룸도 있고 2룸도 있고 1룸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3룸으로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가 층수가 5층 중에 지금 4층이고요. 2019년도에 지금 여기가 완공이 완료가 됐고요. 룸이나 또 내지는 거실이나 모든 게 아주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도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거의 감정가가 나름대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4억이라고 해도 굉장히 높은 지금 감정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주방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래나 위나 굉장히 넓기 때문에 또 냉장고 면적이나 또 세탁기 면적이나 또 내지는 이렇게 그 김치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굉장히 넓기 때문에 3룸 같은 경우에 뭐 아마 가족이 들어가서 그 여기에 그 산립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그런 면적이고 그 지붕이나 바닥이나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자재로 썼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의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또 화장실 역시 면적이 넓습니다. 지금 한쪽에 대한 부분이 이게 실제 건물인데요. 들어가면 이렇게 세면이나 화장실 그 옆에 샤워실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정사각이 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달 준공 완료된 루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20평이 넘어간다고 해요. 3룸에 널찍한 면적 자랑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 꼭 좀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장위동 쪽 동남바퀴 돌아볼 시간이 다가왔죠. 입지 그리고 호재들은 뭐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입지 먼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어떤가요? 네, 입지는 6호선의 그 상월곡동 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한 도보로 한 5분인데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 이 부분만이 아니라 1호선도 가능하고 또 여기에 보시면 바로 그 6호선에 5분입니다만 4호선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완변에 4호선, 6호선, 1호선 다 접근성이 가능하거든요. 또 여기 보면 또 뭐 자동차로도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또 이렇게 다 그 외곽으로 나갈 때 고속도로 진입할 수 있는 이렇게 그 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나름대로 불편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곳에는 이미 그 북서울 꿈의 숲이라는 그 부분이 이미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이동 내에 이렇게 꿈의 숲이라는 부분이 자리 잡고 있어서 서울의 그 북쪽에 있는 동북쪽에 있는 가족들이라든가 또 내지는 데이트 코스가 충분하게 여기에 되어 있고요. 또 여기는 근린공원도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망릉이 있고요. 또 바로 이 뒤에는 오동공원이라고 여기 산책로가 있습니다. 바로 도보로 가면 충분하게 뭐 여기도 접근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녹지 공간을 나름대로의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빠른 그런 오동공원이 바로 곁에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미 여기에 장이동에는 많은 인원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그 좋은데요. 초중고 대학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장이동 성북구 장이동에 초중고가 이렇게 또 나름대로 놓여 있습니다만 대학은 뭐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이렇게 와서 차 타고 가면 동대문이나 또 내지는 종로구나 또 중구의 모든 대학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학군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미 생활하시는데도 여기는 많은 인구가 있으시다 보니까 뭐 생활하시는데도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마트라든가 백화점이 이미 다 확보되어 있고요. 또 여기는 뭐 많은 재래시장도 있고 아파트도 많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구역이 입주한 지역 내지는 이주하고 또 내지는 관리처분 돼서 한 그런 부분들이 이 15구역 내에 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뭐 여기에 대한 부분도 녹지 공간도 뭐 훌륭하고 생활하시는데 백화점이나 재래시장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뭐 생활하시는데 편리함을 가질 수 있고요. 장인우타운의 재개발 사업이 이렇게 15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 본다라고 하면 뭐 1구역에서 10구역 내지는 15구역까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15구역에 대한 부분은 추진위원회로 인해서 지금 1구역은 내면이 들어가 있고 2구역에는 코롱이 들어갔고요. 지금 3구역은 추진위원회가 돼서 이미 세대수가 다 돼 있고 어디에 시행사가 들어갔다라는 것까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19구역이 아니고 15구역 맨 끝에 있는 건데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이미 일부 승소가 됐습니다. 12월 6일자에 지금 현재 승소가 돼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가는데 이 15구역이 면적이 18만 9,450제곱미터이거든요. 근데 세대수가 2,464세대가 됩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세대수가 조합원수가 1,061명으로서 지금 현재 단계별로 구역 해제가 된 구역이 승소를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지 않나 해서 15구역 내에 이미 이제 건축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세대라고 보시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분양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15구역 내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전철로 6호선으로 닿습니다만 앞으로에 개발될 수 있는 그 부분이 GTX죠. GTX 신호선이 지금 현재 개통 예정에 돼 있는데 A노선, B노선, C노선 여기는 지금 현재 신호선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이 수원에서 지금 현재 덕정까지 갑니다. 그 지금 양주까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강운대 1호선이죠. 여기에 지금 현재 신호선이 가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강남은 가려면 지금 자동차나 전철로 이용을 한다면 시간이 좀 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만 여기 이걸로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10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앞으로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바로 옆에는 또 동북선 경전철이 들어갑니다. 이 동북선 경전철이 지금 현재 상월곡 쪽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월계선에 지금 현재 이게 된다라고 하면 모든 구간에 환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승이 된다라고 하면 1호선, 2호선, 뭐 3호선, 4호선 모두 환승하는 지역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의 장이동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에는 많은 이렇게 노선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도시철도망이 구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서울권에는 나름대로의 굉장히 뭐 동북선이라든가 강북 횡단이라든가 또 내지는 서부라든가 접근성이 다 달 수 있어서 뭐 어디든지 장이에는 노선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분양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15구역 내에 있는 다세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이 뉴타운 제15구역에 입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6호선 지하철역 가깝고요. 학군종은 학세권에다가 뭐 숲세권이라고 하는데 이거 괜히 홀만조 숲세권인 게 아니고요. 북설 꿈의 숲 이렇게 숲이 있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게다가 또 한 가지 지금은 GTX 이야기는 뭐 한참 계속 떠들썩한데 GTX에 대한 호재 거기에다가 뭐 경전철 뭐 여기 여러 가지 해서 앞으로 교통 호재들도 정말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 바로 이쪽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곳 장희동의 다세대인데 그러면 가격까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격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이게 신축이라서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지금 분양권을 이제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요. 지금 현재 구축 같은 경우는 세가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몇천만 원의 전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거의 아무리 최소한도 3억 이상은 가지셔야지만이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신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분양권을 받는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지금 현재 높으냐 감정가가 높게 나옵니다. 감정가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나중에라도 이주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투자금이 적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매매가는 지금 현재 4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3룸입니다. 21평에 달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세는 2억 5천만 원으로 예상을 한다면 실투자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월세 시에는 3천만 원에 100만이라고 할 때 대출 금액이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이 분명히 남아 계실 텐데 그러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얼마든지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차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그 다음 부동산인데요. 이번에 화변 없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아니고 이번엔 경기도로 나가봅니다. 경기도 평택시인데 평택의 안주읍 학현리에 위치한 토지라고 합니다. 어떤 토지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개요 정보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평택이라고 하면 많은 변화가 있죠. 산업단지로 인해서 내지는 그 국제도시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평택인데요. 지금 현재 인구는 50만에 달합니다만 지금 2035년도가 된다라고 하면 거의 한 100만 인구에 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인해서 또 평택 그 미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대규모 산업단지로 인해서 평택은 나름대로의 변화가 되는 그런 아주 그냥 천지개벽이 되는 그런 평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중읍입니다. 거의 화양지구 바로 곁에 있는 안중읍 학견리 토지인데요. 서평택 IC나 오성 IC에서 인접하고요. 또 면적은 지금 1560제곱미터로 인해서 471평입니다. 특징은 지금 현재 생산녹지 지역의 답이고 도로가 접해 있어서 주택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토지 개요 정보부터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간단하게 토지 특징 좀 짚어주실까요? 지금 현재 토지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에 대한 부분은 흙을 여기다가 좀 이렇게 넣어서 메꿔주시면 전으로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의 마음인데 여기에 또 지금 현재 주택도 건물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는 높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평택 IC에서 조금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펴드리는 거 지금 470평이 넘어가는 토지인데 답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토지 사실 뭐 인근에 어떤 곳인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혼자만 덩그러니 있으면은 앞으로 가치 상승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 입지와 또 호재적인 측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입지 여건은 일단 우선 어떻습니까? 입지는 지금 현재 여기 서평택 IC거든요.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시고 서평택 IC에서 오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주변에는 이 서평택 IC로 해서 평택 익산 가는 고속도로 내지는 오성 IC에서 닿을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를 탄다라고 했을 때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들어가고요. 외곽순환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성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주변에는 안중역이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역이 여기에 지금 현재 개통이 될 시는 뭐 거의 2022년도에 개통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한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토지이고요. 지금 평택에는 지금 현재 국제도시 또 내지는 삼성전자, 브랜시티 많은 지금 현재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평택에 지금 평택항 쪽으로 포승 쪽으로 지금 포승지구, 하양지구, 현덕지구 이렇게 지구 지정이 돼 있어서 세 개 지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학현리는 화양지구 바로 곁에 있습니다. 도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화양지구는 지금 84만 평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가 배후도시가 되어 있거든요. 배후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개발로 인한 앞으로의 지가 형성이 되면서 학현리까지도 거의 여기에 그 시너지 효과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여기에 보면 지금 평택은 지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바뀌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현재는 도심과 부도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예지는 앞으로는 도심과 부도심으로만 이렇게 바뀌어질 거거든요. 현재는 50만 인구에 접해서 도심에 이렇게 지금 확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2035년도에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도심과 부도심으로 바뀌어지는데 첫 번째는 지금 고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5년도가 된다라고 하면 세계 송탄과 남평태 고덕 이렇게 일 도심으로서 이 주변이 굉장히 화일이 커지고요. 3부도심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송탄 남평택 안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35년도가 되면 일부도심으로 해서 거기도 굉장히 큰 도심이 되는데 안중포승입니다. 안중포승은 안중은 역세권으로 인해서 안중이 커질 거라고 보고요. 포승은 평택항과 포승국가산업단지로 인해서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보면서 3지역 중심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이라든가 팽성, 청북이 중심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35년도에는 3지역 중심이 진이 팽성 청북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도시기본계획도가 바뀌면서 평택은 지도가 바뀐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서해안입니다. 평택은. 평택은 서해안인데 그 지금 현재 전철이나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그 평택 철도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10km로 달리는 지금 현재 대곡 소사선이나 소사 원시선이 110km로 달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송산에서 홍성까지 가는 그 지금 현재 철로망은 250km로 달리거든요. 그래서 송산에서 우리 안중에서 송산에서 거쳐서 서울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원시선을 타고 여기에서 지금 여의도까지 평택에서는 40분이면 지금 현재 접근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안중역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지제역까지 가서 수서역까지는 18분이면 닿아서 강남으로 갈 수 있고요. 또 내지는 강북으로서 간다라고 하면 여의도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 안중역을 통해서 지금 이게 소사선을 통해서 지금 여의도까지 가는 40분이면 접근한다라고 하면 양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제역 또 내지는 안중역 이렇게 해서 평택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평택은 지금 현재 주요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철도 사업이나 또 내지는 택지 조성으로 인해서 지금 택지 조성을 하나 또 내지는 평택항 쪽에 일대에 지금 현재 개발하는 거나 산업단지나 이렇게 개발이 계획이 되었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의 2035년도까지 계획으로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가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뤄진 지역이 있고 지금 가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고덕신도시는 지금 현재 거의 90% 이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고요. 지금 안중역도 거의 한 80% 정도 만들어졌고 지제역 주변에는 거의 뭐 여기도 90% 이상으로 만들어졌고 현덕지구 평택항 지금 현대 평택항 지군 미군기지 이렇게 해서 많은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평택은 많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도 공사 저기도 공사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안중역이 지금 현재 2020년도라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안중역이 지금 현재 이게 물류이동이 첫 번째거든요. 물류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이 안중역이 굉장히 넓게 터를 잡고 있습니다. 2만 5천 평 서울역보다 더 큰 그런 그 역사인데 물류이동에 지금 현재 10개 게이트와 사람의 지금 이제 다닐 수 있는 4개 게이트, 14개 게이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물류이동은 뭐 어디나 다 닿을 수 있게끔 서해안이나 또 내지는 뭐 이쪽으로 그 여주나 또 원주 쪽이나 강원도까지 갈 수 있는 그 물류이동이 가능한 그런 안중역의 핵심적인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 안중역이 지금 현재 모든 게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또 이쪽으로 수요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뭐 입지 분석을 통해서 이 안중역이 개통된다는 안중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감을 좀 잡으셨을 것 같고요. 또 개발 호재들 너무 많죠. 이렇게 급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택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이런 개발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평택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이제는 이해하셨으리라 보고요. 자, 그러면 지금 평택 안중근 확진지의 토지 투자하시기 전에 이런 포인트들은 꼭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핵심 투자 포인트를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핵심 투자 포인트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투자 포인트는 지금 현재 평택이라고 하면 많은 개발 호재는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답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평택이나 서평택 IC나 오성 IC에 인접해서 생산 녹지에 답이면서 안중역이 개통이 되면 서울 그 지금 현재 여의도 또 서울역까지 충분하게 1시간권 내에 또 지금 진입이 가능하면서요. 평택에 지금 현재 학현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개발구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나름대로의 가치는 높은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아 계실 건데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의 토지 그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가격은 지금 현재 토지인데 지금 농지입니다. 이 농지는 나름대로의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노후연금으로 인해서 이 땅을 나중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토지에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소유한 그 농지에 대해서 담보 제공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자금으로 인해서 매월 연금 방식으로 입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받으실 때 부부 받고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되시면 또 혼자서 받을 수 있다가 또 혼자 받다가 이 부분이 남았다라고 하면 자녀한테까지도 상속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지 연금 제도가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건축도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농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농지연금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학현리 토지입니다.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1억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토지는 5, 60%가 충분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도에 따라서 좀 더 높게 가능할 수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1억을 받았을 시 1억 4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에 위치한 토지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얼마든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차영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다음 부동산, 이번에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최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그 네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서초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3호선 남부터미널역으로 역까지는 걸어서 약 7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 남부터미널뿐만 아니라 교대역과도 가까워서 수요도 풍부할 것 같은데요. 네. 아, 요즘에 강남이 진짜 너무 놀랄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도 진짜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아, 요즘에 신축이라고 하면 거의 10억까지 가는 그런 그 오피스텔이 강남이라는 생각을 했대. 와, 저도 놀랐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그 남부터미널역에서 약 도보로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남부터미널뿐만이 아니라 3호선, 2호선을 다 만날 수 있고요. 또 법적화문과 또 여기는 그 서울교대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나름대로의 그 수요는 상당히 높고요. 또 주요 시설과 상업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강남권이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과 대학생 수요가 풍부한 곳,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다시 찾아온 서울에서 강남 3구로 가는 거죠. 서초구 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서초구에서 서초동입니다. 다세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개요부터 먼저 짚어보죠. 자, 개요 정보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개요는 지금 남부터미널에서 약 도보로 한 7분 정도에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39.90제곱미터이고요. 5층 중에 2층입니다. 방 두 개, 욕실, 거실 이렇게 또 주방 되어 있고요. 준공이 2017년도에 준공이 완료돼 있어서 지금 현재 전세 세입자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2억 5천만 원에 지금 전세가 들어 있어서 매매가는 3억 3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건물 특징도 좀 살펴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지금 건물은 이 건축회사에서, 건설회사에서 그 주변 일대에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여기가 5층 중에 2층인데 2017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또 그 실내는 또 나름대로에 굉장히 나름 공간을 굉장히 깨끗하고 멋스럽게 지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공간은 나름대로에 굉장히 잘 활용해서 쓸 수 있고요. 안방이나 건너방이나 또 내지는 거실이나 이렇게 지금 그 색깔도 나름대로 컬러풀하게 됐으면서 시스템 에어컨이나 또 내지는 세탁기 이렇게 그 필로티로 되어 있어서 입주를 하시거나 세입자들이 드실 때 옵션은 충분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 지역에 많이 지어본 데서 지었다고 하니까 또 믿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은 3호선 남부터미널역의 역세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지금 2016년에 준공이 됐는데 방 2개짜리 구성이 돼 있다는 점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쪽의 입지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입지 굉장히 좋을 텐데 여건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이죠. 네. 네네. 서초동은 지금 현재 3호선으로 남부터미널역을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부터미널에서 지금 현재 3호선을 접근할 때 양재로도 갈 수 있고 내지는 교대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이나 또 내지는 분당선이나 모두 접근이 가능하고요. 2호선을 대섰을 때는 순환이기 때문에 순환은 강남의 지금 건대 쪽이나 또 내지는 사당 쪽이나도 접근이 충분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는 서초구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접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의 한 2분이면 고속도로에 접근이 있어서 외곽으로 나갈 때도 나름대로의 그 부분은 뛰어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옆에는 서리풀 공원이 있습니다. 서리풀 공원이 있고 말죽공원이 있고 또 이제는 매봉재산 국립 국악원 예술의 전당 이렇게 있어서 문화생활도 굉장히 이렇게 좋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옆에 있기 때문에 좋고요. 또 여기 공원도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을 나름대로에 또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체육공원도 돼 있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좋게 또 나름대로에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서울 강남이라고 하면 서초구 쪽에 지금 현재 8학군이거든요. 강남 쪽이. 그래서 학군이 나름대로 굉장히 좋다 보니까 요즘에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학군을 굉장히 이러고 저러고 얘기들이 많죠. 지금. 그래서 이 주변에 초중고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학군에 대한 부분은 주변에는 초등학교서부터 중고까지 다툼을 해서 이쪽으로 입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강남 쪽에 또 내지는 서초구 쪽에 이렇게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죠.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이 있어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몇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수요가 높고 또 교대가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교수님이나 또 학생들로 인해서 수요는 많기 때문에 이 주변에 또 남부터미널 쪽에는 상업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쪽에는 나홀로 아파트를 하나의 건축을 지어도 나홀로 아파트라고 지금 건축 허가가 나고요. 그 외 지역에는 다 다세대로 건축 허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세대입니다만 상업지역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접근성이 나름 좋아서 수요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강남은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접근을 하려면 굉장히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힘들어들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사에서부터 압구정 바로 지나서 신사에서부터 고속도로 진입하는 데까지 논스톱으로 가서 양재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현재 지하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환경이라든가 또 내지는 교통 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게 보충이 된다라고 하면 강남은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으로서 지금 현재 지낼 수 있는 강남의 변신을 한다라고 할까요?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고요.
서리풀 공원이 지금 서리풀 터널이죠. 지금 사당에서 넘어오는 이 부분이 굉장히 교통체증으로서 그동안에 힘이 들었는데 서리풀 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20분 이상이 걸렸던 그런 도로망이 5분이면 강남에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내곡이나 또 내지는 사당이나 이런 부분이 강남에 5분이면 타서 이 부분도 수요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고요. 여기 지금 그 강남에는 지구단위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 강남에서부터 삼성까지 많은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지금 강남역에서 서초까지의 개발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선이 거져 있는 부분이 나름대로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로 인해서 또 하나 많은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오면 여기에 뭐 그 롯데라든가 이제는 칠성이라든가 저기 그 롯데칠성이라든가 또 이렇게 뭐 지구 단위로 인해서 또 지능 아파트라든가 또 이 부분이 많이 개발이 되면 또 많이 변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에 그 부지가 지금 현재 거의 한 47층 정도에 되는 두 개동이 들어갑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변은 많은 업무 지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수요는 또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부분이 남부터미널과 또 내지는 롯데칠성이라든가 또 내지는 서리풀터널이라든가 많은 인구가 지금 많은 그 업무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구 단위로 인해서 여기가 거의 뭐 평수가 6,000평, 7,000평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뭐 삼성타운으로 인해서 많이 주변은 변했습니다만 또 내지는 강남대로로 인해서 강남테란로로 인해서 개발이 꾸준하게 되고 있고 인구는 지금 현재 강남구가 굉장히 많죠. 송파구, 강남구, 또 강서구 이렇게 서울에 60만 인구가 넘을 정도의 강남이 지금 현재 인구는 쏙쏙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이요. 서울 교대 근처입니다. 벌써 뭐 학구열이 느껴지는 곳인데요.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뭐 교육제도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학군 좋은 곳, 이곳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대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상권 좋은 곳이 상권이 발달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법조타운이라든지 주변에 강남 쪽 업무지와 가까워요. 이런 수요를 충분히 품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강남권 스케일에 걸맞은 이런 개발 호재들도 잔뜩 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 더 품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초구 서초동의 이 다세대 주택 가격까지 마지막으로 알아볼 텐데요.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지금 현재 3억 3천만 원이거든요. 3억 3천, 임대는 지금 현재 2억 5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대표님과 또 1대1로 맞춤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수시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1대1로 맞춤 상담 가능하니까요.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최영희 대표님은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다양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차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